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정 PD님? 예, 맞습니다.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의 관계가 있다. 은밀한 제보가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 교회 바로 앞으로 오시면은요. 교회 바로 앞으로, 예. 네, 교회 바로 앞에 오시면 그 정거장이 있고 종이 그 서류봉투 조그맣게 하나 적어서 반 적어서 들고 있고요. 보고 창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제보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보자가 알리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가 전한 외장 하드에 담겨 있는 건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스 호텔 대음천당입니다. 깊은 밤 대전의 한 호텔에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인 듯 하지만 잠시 후 20대 여성과 함께 객실 복도를 걷고 있는 그는 바로 올해 82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50년 전 세워져 등록교인 수 15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를 만든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힘은 자를 열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만해. 더 그만해. 더 그만해. 잘못했어. 그만해. 잘못했어. 예. 김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딱으면 바로 떨어요.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니까 천만 원 내다 쭉쭉 뻗어버린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장악했죠. 귀신을 쫓아 병을 치료한다는 이른바 김 목사의 기적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계시면 간다. 얼마 안 들었어. 얼마 안 들었어. 얼마 안 들었어. 아, 됐어, 얼마. 야, 하나님의 딸이야. 야, 대 총 얼마 됐어. 야, 예수님, 여자 예수님인데 어느 쪽에 들어왔어? 하나하나, 예수 안 믿을 때 들어왔지? 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아, 그래서 들어왔단 말이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이말이야 이렇게 귀신이 안 나라져. 따라와! 가! 김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외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쓰러집니다. 쓰러졌던 남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자, 어디 움직여보세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예, 간증하세요. 깨끗합니다. 아주 가뜩이나 팔 아픈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의 천막 집회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기동 목사는 귀신 쫓는 목사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그게 신인 것이죠. 결국은 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김기동 목사에게는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돈이 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5,400개 나갔고요. 1년에 한 10억 가까이가 김기동 목사님 명의로 해서 이제 김기동 목사한테 나가게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10억이요? 예. 네. 운행하시는 차가 2,500이 있었고 익스플로러, 밴, 에쿠스.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에요. 벌써 시험 들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냥.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의 출근길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나오네요. 김기동 나오고 예, 그 옆에 경호원들. 주일 되면 김기동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그 예배 인도하러 갈 때 경호원들 앞에다 세우고 보호받으면서 가는 거죠. 저기 따라 나와요 지금. 차들 다 따라 나가죠. 공군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김기동 목사 차 들어오고 다 또 두세 대 정도 따라오고. 지금 소위 중대라는 애들이에요. 군대에서의 중대본부 있잖아요. 네. 소대 중대. 장관님한테 지키는? 지키는 중대본부. 김기동 목사를 지키겠다고 우리 교인들이 만든 소대도 돼 있어요.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 갖고 중대장이 있고 그 밑에 소대장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짜놨죠. 한참을 달린 김기동 목사의 차량 행렬이 마침내 1,700억 원짜리 교회 건물로 들어섭니다. 김기동 목사가 거의 하나님과 동일해요. 성락교를 지키는 게 김기동 목사를 지키는 거다. 김기동 목사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다.